그냥 파트너십으로다가 가면 좋은데 그게 되냐고 남자 여자가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 정분 난 거야. 근데 정분은 정분으로 끝나야 돼. 바람은 바람으로 끝내야 되는데 바람을 지금 둘이 끌어안았어. 그럼 뭐가 돼요? 태풍이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인물 두 분 준비해봤고요. 남녀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주놓고 이 사람들이 좀 궁합은 어떻고 두 사람 간에 어떤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선생님이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서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부터 들어볼게요. 네. 1992년생. 일단 궁합은 좋다. 어, 진짜요? 궁합은 좋다. 이 얘기는 뭐냐? 네. 겉궁합, 띠궁합은 좋다. 어... 띠궁합은 잘 맞는다. 네. 남자가 뱀띠고 여자가 잔나비띠야. 네. 겉궁합으로다가는 잘 맞는다. 네.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가 남자보다 사주가 높아. 여자분이요? 사주가 높다라는 거는 이 명예가 더 높은 사람이야. 네. 제복도 더 많고 명예도 더 많아. 네. 그래서 남자 알기를 좀 우습게 한다.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는 남자가 애완견처럼 자기 말을 잘 따라줘야 되고 자기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되는 네. 그렇게 바보 온달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 네.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가 네. 이 여자하고는 참 잘 맞아. 왜? 속창 머리가 없대. 할머니가. 네. 속창 머리가 없다는 건 뭐여? 오장육보를 네. 다 내려놓고 사는 거지. 오장육부를 내려놓고 산다는 건 뭐야? 내가 이 사람한테 다 헌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족도 버릴 수 있고 지인도 버릴 수 있고 네. 다 버리고 나는 이 여자 하나한테만 올인해서 가는 거야, 이 남자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뭐가 뒤집어 씌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체면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겉궁합, 앞방이라고 했지 내가? 네. 앞에 궁합이 잘 맞아. 근데 연인끼리는 참 좋아. 네. 근데 이 둘이 부부라고 사모관제를 쓰고 결혼식을 해서 혼인신고를 딱 올린가 동시에 여기서는 반전이 일어났지. 뒤틀어지지. 왜? 결혼에 혼인신고는 안 들어왔잖아. 네. 부부연법은 없어. 네. 연인으로 궁합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살기가 어려워. 왜? 내가 이랬잖아. 여자가 남자보다 대가 쎄. 대가 쎈 거는 사주가 더 높기 때문에 네. 남자가 처음에는 여자를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 여자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무슨 팔색조 같아. 팔색조 같이 순간순간순간순간이 변해. 네. 그러니까 이 기복을 어떻게 레이더망에 걸리지도 않게 뭐 이 비유장을 야 못 맞춰. 네. 처음에는 그걸 다 맞춰서 즐겁고 행복하게 다 사랑인 것 같거든. 네. 근데 결혼을 하면은 눈꺼풀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만약에 둘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결혼을 한다. 네. 그러면 여기는 1년이 고비고 네. 3년이 고비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둘한테는 자식운이 없다. 자식운이요? 자식운이 없어. 왜냐? 여자가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해. 남자는 원하지만 네. 여자가 아이를 갖지 않아. 그리고 임신을 해도 자연유산. 그러니까 자손이 생길 수가 없어. 부부궁이 합의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자손궁 당연히 없는 거야. 네. 만약에 네. 억지로 해갖고 지들이 임신을 해갖고 날달까지 돼서 뱃속에 복중 애기씨가 잉태를 하잖아. 네. 그러면은 정상인은 아니야. 약간 지적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손이 나와. 그러니까 네. 이 장애를 갖고 나올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부부궁합은 아니지만 네. 연인궁합으로다가 좋다. 진짜 둘 다 속창머리 없는 것들이다. 야 이게 지들 둘만이 이 세상에 네. 온리 지들 둘만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이 지랄들 하네. 지금 딱 그래. 동그란 지구를 보여주면서 네. 그 지구 안에 지들 둘만 서 있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지들은 지금 되게 좋은 거거든. 근데 아니다. 힘들다. 그리고 저기가 뭐냐. 이 남자에는 직업이 없는 걸로 자꾸 보이거든. 직업이요? 그러니까는 뚜렷하게 뭔가를 하고 있거나 이건 안 돼. 네. 근데 나중에 여자가 밀어갖고 뭐 여자랑 같이 무슨 사업인지 네. 지금 뭐를 이름을 같이 넣어서
뭐를 할 거야. 이 남자가 내가 볼 때는 얘는 사주에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네. 이게 명관이 없다는 얘기야. 네. 관운이 없어. 근데 여자 덕분에 네. 여자가 앞에를 서갖고 남자를 밀어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몰라도 네. 좀 어렵다. 혼자 가정을 책임지거나 이럴 만한 저기는 아니다. 지금 말만 들어보니까 어쨌든 남성분이 여자한테 모든 것을 헌신한다라고 좋은 말로는 헌신 네 들리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한테 좀 많이 좋아 보이는데 그냥 좋은 관계로는 이렇게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갖고 싶지 서로. 그러니까 여자로다가 따지면 참 시집을 잘 가는 거고 네. 집안에 머슴을 뒀으니까 맞지? 네. 남자로다 따지면 장가를 지휘까지 가는 거고 얘가 가지? 네. 근데 그것도 끝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누구만 복창 터지고 눈물 나? 부모들만.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집안 대 집안이 네. 하나가 되는 거야. 지들끼리 좋다고가 다가 아니거든. 이거 내렸잖아. 딱 1년이 1년의 파경의 문제. 3년 넘어가기 어려워. 왜냐? 둘이는 어차피 맞지 않거든. 그리고 원래 서로가 지 거가 아니라 남의 거였는데 뺏은 거잖아. 서로 남의 것들 뺏은 거잖아. 야, 남의 거 뺏어갖고 잘 된 케이스 봤어? 그러니까 원래 만났던 인연은 아니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얘를 김 PD랑 들어야 돼. 네. 아씨가 없었어. 너랑 나랑 이렇게 있다가 네. 너의 친구, 나의 친구 이렇게 있었어. 근데 너랑 나랑 싸웠어. 네. 근데 내 친구랑 친하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연민을 느끼는 거야. 얘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너랑 나랑 어차피 끝장 났으니까 야, 어차피 인연 끊어졌으면 안 보는 거니까 어떻게 돼? 연민 느낀 얘랑 나랑 얘가 나를 더 이해를 해주지. 왜? 김 PD 너한테 받은 상처를 얘가 다 이렇게 감싸줬으니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어. 지가 말만 하면 이 사람 다 해주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나의 반쪽인 줄 알고 착각들을 해요. 그게 착각에 빠져서 요강에 허우적대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근데 저는 이 남자는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기 때문에 내 가정을 못 지켜. 그래서 내 지인도 못 지키고 이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하면 이런 남자랑 하면 안 돼. 이해가 돼? 네. 그리고 능력이 없어. 이 사람 사주에 뭐가 있냐? 식복이 없어. 식복이 없는 재물복도 없거든. 네. 근데 여자 사주에는 식복이 있어. 얘는 재물이 있어. 얘는 크게 뭘 안 해도 그냥 돈이 계속 따라. 네. 맞아요. 얘는 그냥 크게 뭘 안 해도 돈이 그냥 따르는 애야. 네. 근데 남자는 아니거든.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해도 얘는 돈이 잘 안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자가 얘를 업은 거지.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하신 거구나. 그럼 겉궁합. 네. 아, 띠궁합은 괜찮다니까. 아, 둘이 사업 파트너로 하면 진짜. 그거는 맞지. 있어요. 사업 파트너. 네. 이런 파트너십으로다가 가면 좋은데 그게 네. 되냐고 남자 여자가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 정분 난 거야. 근데 정분은 정분으로 끝나야 돼.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야 되는데 바람을 지금 둘이 끌어안았어. 네. 그럼 뭐가 돼요? 태풍이 된다고. 너 태풍이 올 때 봐라. 진짜 태풍이 치기 전에는 조용하고 고요해. 네. 그러나 태풍 확 치면 어떻게 돼? 다 쓸어가잖아. 지금 얘네가 딱 그 시기야. 그래서 결혼인가 해서 딱 머리를 올리는 순간 지랄병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못 산다. 행복하게 못 산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얘기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거야. 그리고 네. 여기에서 그 이 여자분 있지? 네. 여자분이 올해 나가는 삼재거든? 네. 삼재의 결혼수가 들어와 있지도 않아. 얘는 결혼을 만약에 해 하면 얘는 37, 35, 네. 37이 자기가 결혼을 하는 운이 그때 들어와 있어. 그때 만나서 가야 네. 잘 가. 그럼 얘랑 그렇게 살다가 35에 뭐가 와? 또 씨발 딴 거 만나지. 그럼 별거 하든지 네. 한 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 가 있거나 뭐 이거 있잖아. 떨어져서 네. 이렇게 사단 난다니까. 그거야. 그래서 그게 내 시기와 때를 잘 맞춰라. 그래서 나는 잘 사는 궁합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지나보면 알겠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점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 여러분, 지금 내 배우자가 나하고 정말 잘 맞는지 결혼식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사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갔다가 돌아오시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을 좋은 출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